모든 질병은 세포가 어떤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유는 그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그 유전자, 그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그 유전자들의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 그 유전자가 잘못되면 세포가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이고 비정상적으로 작동을 그것이 질병이다. 그러므로 이 질병이 치유되는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현대의학은 이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전자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일지라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을 우리 의학계에서 부정했습니다. 유전자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왜 생긴 것인가를 몰랐습니다.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겼어도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 질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유전자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것을 전제한 의학이 개발해 놓은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짜 치료법은 뭐가 돼요?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법이 돼야 되는데, 유전자가 변질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개발해 놓은 치료법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법은 뭐예요? 아니지요, 물론. 그러니까 결국 증세 치료밖에 안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과학자들이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의사들의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유전자는 변하지 뭐예요? 않는다는 그 생각이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결국 뉴스타트로 질병을 치유한다는 것을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의학계에서 유전자가 변질돼서 질병이 생긴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지금. 모든 의사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된다는 것은 왠지 생각하지를 뭐예요? 않아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루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 치료, 곧 뉴스타트죠. 이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해서 유전자를 회복시키자는 생각은 못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예요? 안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안 하고 있다는 것도, 그거는 아마 일부러 안 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안할 수가 있어요? 싫어서 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현대의학이 밝혀놓은 바에 의하면 유전자는 우리들의 무엇으로 변할 수 있다? 선택으로. 그렇죠? 선택으로 변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아, 그게 어디에 났습니까? 그게. 예, 타임즈에 났습니다. 그렇죠? 타임즈 잡지에 확실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유전자는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이 아니다. 왜? 아, 그 유전자는 choice, 그렇죠? 아,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can change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를 선택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런 사실을 확실히 확인했으면 이것을 진짜로 환자들을 치유시키는, 치료하는 현실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어요. 혹은 못 하고 있어요. 왜 안 할까요? 자, 선택이거든요.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환자들의 선택. 환자들의 선택이 유전자를 회복시키게 되면 결국 질병의 치료는 누구 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환자의 손으로 가버린 거죠. 의사가 할 일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이런 놀라운 정말 타임지의 표지에 보도될 만큼 이 놀라운 의학적, 새로운 의학적 사실을 발견했어도 이것을 현실에, 현실 질병의 치료 차원에서 적용하지를 않고 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사실 적용되어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문제가 심각해져요? 자, 병원 문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 실업자 생기는 말도 못 합니다. 네? 그 병원에 붙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의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의사야 몇 명 안 돼요, 사실은. 네? 여기다 간호사에다가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래서 병원 문 닫으면 경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체계적으로 이 체제 자체는 총체적인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의사지만 이 길만이 환자가 정말로 치유되는 길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이 길로 가기로 결심한 의사만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환자가 이 뉴스타트 길로 올 수 있습니까? 이 길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들의 만남은,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만남은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진정한 참된 길을 찾는 사람들이 함께 만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유전자가 유전자는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없이 어떻게 이 핵산이라는 DNA라는 DNA라는 물질로 구성된
DNA라는 물질로 구성된 이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외부에서 제공되는 뭐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게 우리가 힘 혹은 기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가 있어야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기 또는 생명이라고 부르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근데 그 에너지의 본질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진선미. 아, 진선미. 그 진선미를 잘 섞어서 칵테일을 만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은 별로 진실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왜? 조건적 사랑은 결국 무엇이기 때문에 내 말 잘 들으면 잘해줄 거고 안 들으면 혼내줄 거다라는 갑질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갑질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갑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갑이지. 우리는 뭐예요? 을이고. 그래도 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을이 되어 주시겠다는, 즉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섬기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를 뭐예요? 섬기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때, 야, 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진짜로 선한 것이구나. 그것이 가장 진실된 것이구나. 그래서 진선.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기, 생명을 받아서 우리의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가, 꺼진 유전자가 작동하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고 또 변질된 구조가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뭐예요? 그 구조가 다시 회복하는 이 놀라운 치유가 결국은 생기,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뉴스타트, 이것이 이제 뉴스타트의 진리야. 그래서 이 진리, 뉴스타트의 그 생명의 진리, 예, 이 속에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데, 결국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라고 할 때, 그 무조건적 사랑은 결국 우리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아니다. 우리가 운운하는 사랑은 그냥 감상적인 사랑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무엇까지 바쳐서? 자기의 아들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런 사랑입니다. 즉,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많을수록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은혜를 더하시고 아무리 내 원수가 될지라도 그 원수를 뭐예요? 사랑하는 참 부처님의 대자대비죠.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성경에서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주는 자비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자비로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고. 그래서 이 은혜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요? 생기 또는 생 뭐예요? 생. 뉴스타트, 이 생명이 바로 핵심이다.
그래서 생명을 받으면, 그러니까 생명과 그 다음에 뭐를 구비해 주자? 기본 여건을 구비해 주자. 그러면 오, 치유를 위한 모든 것은 준비되었다. 그래서 사실 기본 여건의 문제는 해결해 주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뭐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제는 이 생명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조상 대대로 철두철미하게 뭐예요? 조건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우리의 그 조건적인 뜻이 우리의 유전자에 뭐예요?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 이것이 이제 생명이고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 생명을 가지면 이 생명의 결과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우리 속에 생명만 있으면 뭐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줬는데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는 안 오라. 김정은이 같은 놈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김정은이 같은 놈은 죽여버려야 돼? 그게 오라, 우리에게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고방식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악령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영이 악한 영, 악령. 그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역행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워가면서 이 나를 꽉 채우고 나를 철두철미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점점 뭐예요? 해방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치유가 네, 세포 속에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뭐로 병자를 고친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시킨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 꽉 채워지면 우리는 뭐예요? 안 죽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100% 채워진다 손치더라도 지금 우리의 환경은 뭐예요? 환경은 이건 너무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영생할 수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영생이라는 것은 100% 생명이 오고 100% 뭐요? 순수한 환경이 기본 여건이 따라줘야만 영생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염된 지구상에서는 영생을 바랄 수는 뭐요? 없고 뭐는 바랄 수가 있어요? 치유를 바랄 수가 있다는 거죠. 유전자는 이 생명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이 지구를 뒤로 하고 천국에 가면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영생이 가능한 놀라운 가장 이상적인 에덴의 동산과 같은 그러한 기본 여건이 갖춰질 때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 받으면서
에덴의 동산처럼 완벽한 기본 여건이 갖춰졌을 때 우리는 뭐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영생이 지금 우리는 없는 상태에서 살아요. 우리는 죽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이 영생이 파괴돼 버려서 뭐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이 무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틀린 거예요. 이거는 김정은이 같은 놈은 죽여야 되고, 예? 세월호 선장 같은 놈도 뭐예요? 사형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교회 댕겨도 그래요. 왜? 교회에서도 무선적으로 가르치니까, 무조건적으로 가르치니까. 자, 그래서 이 영생이 없어진 이유는 결국은 뭐라고요? 영생이 없어진 이유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무슨 사랑이 자리 잡은 거라? 조건적 사랑이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이 자리를 잡으니까 우리는 영생이 없어지고 결국 뭐예요? 죽는 존재가 된다. 이런 이 조건적 사랑 때문에 영생이 없어지고 결국 죽는다. 사망이다. 이렇게 죽게 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조건적 사랑이 오라. 나쁜 놈들 다 죽여야 돼. 착한 사람들은 잘 봐주고, 못된 놈들은 벌 줘야 돼. 그리고 내 말 안 들으면 혼내주고, 말 잘 들으면 칭찬하고 상 주고, 그래가지고 경쟁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이기는 놈들 또 잘 봐주고, 지는 놈들 뭐요? 또 혼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조건적 사랑의 사고 방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 스트레스, 분노, 증오, 그 다음에 뭐 두려움, 이런 모든 스트레스의 출처는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된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 이걸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을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섬기고 싶은 사랑인데 우리들의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을 부려먹고 싶어. 그래서 그것은 이기심이요. 그것이 바로 욕심.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이기심을 창조하고 욕심을 창조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다 스트레스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병들어 결국 뭐예요? 죽는다. 이런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을 꽉 채우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꽉 채우고 있고 이 세상 사람이라면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비정상이야. 우리는 본래 그 에덴의 동산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우리 인간은 뭐예요? 영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 아름다운 완벽한 환경. 에덴의 동산은 완벽한 환경이야. 완벽한 외부적 환경.
거기다가 완벽한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으면 용서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누구의 주장을 받아들여버린 거라? 사단의 주장을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비정상적인 영생하게 돼 있는 인간이 영생을 하지 못하고 이제는 죽게 된, 죽는 이 인간을 뭐라 부르게? 뭐라 부르게?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여러분이 나쁜 짓 하나도 안 해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저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란 말은 나쁜 놈이란 말이 아닙니다. 죄인이란 말은 영생을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영생을 못하게 됐다? 사고방식이 바뀌었다. 내면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야 옳은 건데 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옳은 거예요. 라고 하니까 내가 이기적이 돼버리고 뭐예요? 욕심쟁이가 돼버리고 경쟁하고 예, 상대방을 눌러서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빨리 뭐예요? 출세해서 권력을 잡아가지고 갑질하려고 그러고 그게 정상 아니요? 그렇죠?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면 남편들이 마누라가 힘들 때 남편들이 뭐예요? 설거지 하는 거 완전 정상입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가 부엌에 들어간다는 건 완전 비정상이라고 배웠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사단의 가르침. 남자는 돈 벌어오고 집에서는 뭐예요?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까지 해주십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자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장면. 말만 섬기러 왔다 그러지 않고 진짜로 뭐예요?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인간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 왔고 내 목숨까지도 뭐예요? 대속물로 너희들의 죄값을 갚기 위하여 내가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왜? 들을 때는 그럴듯해요, 안 해요? 그럴 때, 감동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라고 말할 때는 참 감동을 받아놓고 실제로 섬기려고 행동으로 옮기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이런다고. 그것이 뭐예요? 조건적, 즉 높은 사람은 아랫사람으로부터 뭐예요? 섬김을 받는 것이 옳다. 그게 조건적 사고방식입니다.
거기에 철저히 우리의 유전자까지 찌들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섬기려고 턱 행동으로 나오면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이거 왜 이랬습니까? 우리가 섬겨야죠. 이러고 나오. 그 장면을 오늘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죠? 섬기려 왔다 그랬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 인자가 온 것은, 그렇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요? 섬기려고 왔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로만 할 때는 그러신 모양이구나 했는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이요. 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을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근데 그 당시는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이 없었죠. 그 당시는 있어봐야 뭐 있어요. 집신, 우리 여기 한국선 집신. 그 당시 그 나라에는 뭐예요? 뭐 헝금이나 이런 걸 만든 샌달. 그러니까 샌달이라는 건 발을 완전히 감싸주지 뭐예요? 않죠. 근데 틈이 많으니까 뭐 그 당시 아스팔트도 없고 하니까 외출했다 하면 발은 뭐예요? 시큼해지는 거예요. 시큼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잘 산다 그러면 반드시 종이 있어가지고 주인 아들이나 주인장이나 뭐 사모님이나 외출하고 갔다 오면 반드시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예요? 발 씻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종이 대야에 물을 탁 받아와서 탁 해서 사모님이 발을 내밀면 발을 탁 씻어줍니다. 그 발 씻는 일은 철저히 누가 하는 일이야? 그 종이 하는. 종이 하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자, 예수님이 턱 일어나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뭐요?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뭐예요? 닦아줍니다. 허! 그 제자들이 이게 지금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하는 일을 하다니 상상을 뭐예요? 불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이 뭐예요? 발 내놓으라니까 뭐예요? 발을 내놓긴 내놨는데 편해요? 불편해요? 마음이에요. 그럼 또 발 내놓으라니 안 내놓을 수도 뭐예요? 없는 거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이제. 제자들이 이제 처음에 발레는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영 불편해서 죽겠어. 그래서 한 네 명쯤 발을 씻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구 차례게? 네, 베드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자, 베드로 차례.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말했다. 주여, 주님,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내 발을 씻긴다고요? 베드로 생각엔 왜 이렇게 질문했어요? 말도 뭐예요?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자, 씻기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잘 이해를 뭐요? 못하겠지만 나중에 나를 충분히 알아가면 이해할 수 있게 될 날이 온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요? 내가 네 발을 씻어줄 테니까 발레나라. 그래요. 자, 베드로 보세요. 자, 여기서 베드로하고 지금 방금 발을 씻은 네 명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다고. 이 수제자가 된 이유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다른 점이 뭐예요? 자, 처음에 예수님이 네 명 발을 씻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베드로 씻으라니까 베드로가, 아니, 주님이 내 발을 어떻게 씻기시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하고 그 처음에 네 명 씻은 제자들하고. 예? 감동. 감동 아니죠. 베드로는 지금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감동받은 거 아닙니다. 아직 감동 안 받았어, 아직.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진짜 맞는 거야? 라는 지금 혼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하고 그 처음 씻은 네 명하고 다른 점. 그렇지. 처음 네 명은 베드로하고 똑같은 심정이었어. 이거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긴단 말인가. 그러나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예수님한테 뭐요? 말을 못했어. 그 말을 못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말을 하고 싶은데, 물어보고 싶긴 싶었는데 못 물어봐서 이 네 명은. 왜? 근데 베드로는 물어봤어.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처음 발을 씻은 네 명은 아직도 무슨 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다? 권위주의지.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락하면 뭐예요? 시킨 대로 해야지. 뭘 질문을 하고 그래. 그런 권위주의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지를 뭐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적어도 그 네 명보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좀 더 잘 알고, 예수님이라는 이분은 내가 이렇게 질문해도 뭐예요? 되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 네 명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더 믿은 거지.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큼 믿은 거지. 내 질문이 혹시 잘못돼서 내가 실수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화내시지 뭐요? 않고 나를 꾸짖지 않고 그만큼 이 예수님은 나를 뭐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자기 생각이 아닌 것 같으면 일단은 뭐요?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권위주의에 익숙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 물어보는 게 옳다고 생각. 발레노라 하면 뭐예요? 내놓고 끽소리하지 마. 시킨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거, 이거 참 문제입니다, 아직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뭐가 없어져야 돼? 벽이 없어져요. 물어보고 싶으면 뭐요? 물어봐도 된다, 카에. 이게 대구식이야. 그렇죠? 자, 그런 베드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야단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 지금 너는 이해하기 좀 뭐요? 힘들기다. 그러나 나중에 다 알게 돼 있으니 일단 발레나라. 일단은 내가 씻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참 이 베드로 마음에 드는 사람, 솔직한 사람이야. 그렇죠?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베드로가 가로대. 내 말은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 와. 이 네 명은 얘들은 좀 쪼다끼가 있어가지고 안 되는 것도 하라 그러면 하는 그런 쪼다들이지만 나는 그런 쪼다가 뭐요? 아니다. 내 생각에는 절대 이거 아니다. 예수님이 발 씻어준다는 거 그런 거는 있을 수가 뭐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긴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안 한다. 아, 여러분,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역시 이 앞서 네 명 씻은 제자들보다는 예수님과 뭐가 없어요? 벽이 없어.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 말은 무조건 윗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 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자유로운 것이 믿음이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니라면 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상대방을 뭐예요? 믿으라는 거지. 결국은 권위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뭐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자기를 뭐예요? 사랑한다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2부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아, 하나님은 역시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아, 오늘 토했어요? 오이고, 지난 3개월 동안 매일 토했대. 그래서 어쩌냐고 하셨는데, 밥도 잘 못 먹고, 먹으면 다 토하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한 번도 안 토했대. 우리 박수. 이야, 그 선수. 예. 저녁에 첫 강의부터 참 마음에 들더래요. 그 보세요. 뜻이 중요해. 강의를 듣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내면이, 내면의 유전자가 달라져. 그러니까 세포가 정상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면에서 생리나 어떤 다른 모든 면에서 다 정상화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 생명의 힘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 말은 뭐요? 이 쪼다들 발은 예수님이 씻겨줬겠지만 제 말은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뭐요? 이런 잘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래.
폼 탁 잡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시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것에 친절하게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이 권위주의자라면 뭐라 그랬겠습니까? 네, 이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느냐? 걔 누구 없느냐?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무조건 해야 될 거 아니야? 절대로 그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 사극 드라마에는 있어도, 예, 네, 저 경복궁에서는 맨날 이 조시대 그랬어도 성경에는 그런 말 자, 내 말을 절대로 시키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해. 별로 사실은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닌데. 처음 이렇게 보면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합니다.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지.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좋은 번역입니다. 요거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주께 말씀, 주께서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관계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게 내가 할 수는 뭐예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높으신 분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내 발을 내놓고 이 쪼다들처럼 발을 씻기도록 허락할 수는 뭐예요? 없다. 없습니다. 성김을 받지 않느냐? 와, 박수! 예, 네, 그렇죠. 자, 예수님은, 너는 지금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을, 뭐예요? 네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야. 아, 나는 너를 섬기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뭐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요? 발 씻어주러 왔다. 오, 어. 박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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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너 잊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지금 네가 고집하는 대로 베드로가 고집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발 씻으려면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요? 섬김의 대상으로 베드로는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관계가 있어 없어? 관계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같아져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이 세상적 관계고. 그렇지. 아직도 너는 나의 무조건적 사랑, 나는 섬김을 받으려는 하나님이 아니고 섬기려는 하나님인 줄을 네가 나를 모르니 관계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너는 나의 사랑을 아직도 조건적으로 보고 있는데 나는 무조건적 사랑이니 네가 나를 모르는 것이고
네가 나를 모르는 것이라면 우리 둘은 뭐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책이라. 예. 네. 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참 머리가 빨더라. 번쩍 펴서 맞아. 내가 잊어버렸구나. 지난번에 뭐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요? 섬기러 왔다 켰잖아. 그런데 내가 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와 이거 안 돼.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래요? 주여, 발도 물론이고 발뿐만이 아니라 뭐요? 이 손도 더럽네. 그리고 이 머리도 뭐요? 며칠 안 감아가지고 이거 다 해달라. 그러니까 섬기려면 왕창 섬기세요. 야, 베드로 멋있는 사나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음에는 위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뭐예요? 여과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밝힐 수 있다 이거야. 내 생각이 틀린 생각이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이 자식아 너는 왜 그따위 생각을 하느냐 꾸짖지는 뭐예요?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손하고 머리하고도 씻겨달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뭐예요? 깨끗합니다.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자, 여기서 이제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이란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 뭐 목욕탕이 있어서 다 목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나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들은 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뭐요? 받아들였잖아. 그 자체가 너희들은 뭐요? 죄 씻음을 죄 사함을 다 받은 영적으로 목욕한 사람이다. 예, 영적으로 목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발밖에는 씻을 필요 없고 이 발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흙이라는 것은 사망, 그렇죠? 우리 인간도 죽으면 뭐가 돼? 흙이야. 그래서 이 사망, 그래서 이 생명이 사망과 항상 접촉하는 곳이 발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사망과 접촉하고 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뭐예요? 발만 씻으면 돼.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매일매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내 손과 머리를 씻겨달라는 말은 그걸 또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무슨 말이에요? 아하, 예수님, 머리 씻겨달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없애고 올바른 생각을 달라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는 조건적 생각을 씻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바로 조건적 사고방식이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방식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뭐도 바꿔달라? 손은 뭐를 하는 거예요? 손은 행동입니다. 내가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 뭐 했다? 행동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과 이 잘못된 행동, 이 모든 조건적인 사고방식과 조건적인
행동을 다 뭐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다 내가 뭐예요? 용서했다. 이미 목욕했다. 내가 이미 목욕시켰다. 그러니까 너는 맨날 뭐예요? 발만 매일매일 더러워지는 그 부분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죠. 참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로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말로만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제자들이 더러운 발을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이 더러워진 발을 씻는 하나님이 있을까? 그런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밖에는 뭐예요? 없다. 그런 하나님이 살짝 있기는 있습니다. 누구가? 저기죠. 불교. 우리 강명. 불교님. 강명순. 쑥. 불교에도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분이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은 천수 천안이다. 관세음보살님은 어디 와 계세요? 사바세계 속에서 천수 천안으로. 천수는 손이 천 개요. 눈이 천 개요. 왜? 수많은 사바세계 중생들을 돌보려면 다 보려면 눈이 그렇게 그만큼 부처님은 인간을 뭐예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불교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참 그 석가모니 선생님 그 관세음보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아,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변화됐을기를 바랍니다. 아니겠어요? 네. 베드로 마음에는 관계 변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네, 왔어요.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주종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종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워 무엇의 형체를 입으시고 종의 형태를 가지고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섬김을 받기 위하여 사람같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섬기기 위하여 종이 되기 위하여 종의 형태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오셨다. 그래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섬기시고 결국은 그분의 목숨까지도 뭐예요? 대속물로 주신 분이니 이제는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아멘.